안녕하세요, 정구로입니다. 네, 오늘은 그 왕사슴벌레 산란이지 할 거고요. 그 여러분께서 이제 보고 싶다 하셔서 오늘 제가 꼭꼭 숨겨두었던 거를 하나 해체할 겁니다. 네, 보시죠. 자, 이제 시작할 건데요. 이거는 저번에 왕사산란 세팅 제가 이제 업로드 영상 올렸던 적이 있었죠. 그 왕사산란 세팅 이거 따라하면 최소 50두 그 영상이고요. 그 영상 때 했던 겁니다. 짠, 이렇게 하고. 자, 이거 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일자 드라이버예요. 일자 드라이버가 산란해제 할 때 이렇게 조그만 게 있으면 매우 편리합니다. 이제 산란 이렇게 어미가 이렇게 턱으로 물어뜯는 부분이 많이 보이죠. 땅에도 이렇게 되게 많고요. 산란을 이렇게 구멍을 내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아래는 아주 난장판이네요. 이거 봐. 젤리. 아이고, 아이고, 암컷 떼굴떼굴 불렀어. 우리 수고해준 암컷입니다. 아이고, 스미마셍. 자, 해서 산란 해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결대로 이런 식으로 일자 드라이버 이렇게 얇은 부분을 이용해서 결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란 흔적이 있는 움푹 패여져 있는 부분에 대부분 애벌레들이 이쪽에 알을 낳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이 부위 부분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과연 나올 것인지. 천천히 안 하면은 애벌레를 죽이기 쉽상입니다. 오, 단단해. 오, 오, 여기 있겠다. 어디갔지? 보이세요? 여기 한 마리 있고요. 이쪽에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지금 두 마리가 1타 2피가 터졌어. 게이드.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친구들은 되게 중충이 되게 좋아요. 수컷이 80mm였고, 8cm였고요. 암컷이 50mm짜리예요. 그리고 혈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값어치가 좋은 친구들인데 다행히 더 나와줘서 매우 좋습니다. 어? 또 나왔어. 대박. 대박, 여기 한 마리 더 나왔어. 세 마리가 뭉쳐있는 거 보여요? 대박, 이거 채취 중이야.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네요. 한 마리. 지금까지 세 마리예요. 자, 영상이 지루하신 분들은 앞으로 누르기 보고, 하지만 천천히 보신 분들은 저와 함께 긴장감을 가지고 보세요. 나이스 샷 사장님. 여기 나왔어요. 빨리 초점이 보이세요? 여기 보이죠? 자, 너도 들어가라. 나와졌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머리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있죠. 여기 앞에 머리. 오. 어, 껴있네 이거. 자, 이 친구도 채취했습니다. 현재까지 다섯 마리. 자, 이렇게 설날 해제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많이 느꼈고, 산란 해체를 하다가 지금 유충이나 알이 작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시 산란통에 이렇게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한 톨도 빠짐없이 다시 넣어주면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한 2주나 한 달 뒤에 보시면 유충들이 꼭 한두 마리씩은 꼭 나와요. 이거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회원분들이나 경험담을 듣고서 따라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해서 많이 개척했습니다. 좀 양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이걸 따라 하셔서 한 달 뒤에 다시 똑같은 개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꿀팁 게이드. 자 여러분 결과물은 9도였어요. 아, 산란목 두 개를 썼는데 이렇게 9도가 나온 적은 처음이네요. 네, 좀 부진하지만 어떻게 산란 해체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 드라이버로 나무 결대로 하는 거, 그리고 천천히 하는 거, 그리고 꼼꼼하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팁까지 드린 것까지 숙지하셔서 이제 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네 개를 선정을 해서 하나하나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빨리 할게요. 말없는 수술장인님께서 네, 질문해 주셨고요. 푸르님, 애벌레가 통해서 성충이 되면 저절로 위로 올라오나요? 물어보아 주셨어요. 우선은 번데기 방에서 개체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휴먼 기간이라고 있어요. 그 휴먼 기간 동안 번데기 방에서 쉬었다가 적응이 된 후에 알아서 기어 나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정보는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TV 교우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장수풍뎅이가 알을 낳고 나면 푸딩컵에다가 넣은 뒤 몇 개월 뒤에 놔둬요. 2개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셨는데 장수풍뎅이 알은 뭐 유정란이나 무정란인 경우를 판단을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푸딩컵에 뭐 20마리던 30마리던 모아놨다가 알이 부활을 하면요. 1년이 되면은 유충병에다가 개별적으로 한 마리씩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아두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TV 사이보그님, 해체는 언제 하면 돼요? 해체는 그 보통 산란 세팅을 하고 1-2개월 정도 있다가 산란 해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호키님께서 왕사 지금 날씨에 자기들끼리 페어링 하지는 않죠. 페어링은 짝짓기를 말하는데요. 지금 날씨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페어링은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지만 산란하기는 힘든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애들이 여름이구나 라고 착각을 해주면 산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7월에서 9월 사이에 산란을 많이 받고요. 왕사슴벌레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산란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왕사가 가격이 비싼 이유도 있어요. 네, 이렇게 4개를 답변을 해드렸는데 네, 답변이 됐나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정보로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